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전 초밥집 소개해드릴게요. 미아사거리역 4번 출구로 나오세요. 나와서 길 따라서 가세요. 현대백화점이 나오는데요. 이 건물 9층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셔도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됩니다. 저는 에스컬레이터 탔어요. 도착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테이블은 한 5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주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선택할 수 있고요. 주문하는 방법은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 메뉴도 볼 수 있고요. 크게 분류하면 참치, 선어, 연어, 새우, 조개, 오징어, 육류, 기타 있습니다. 저는 참치에서 두 개 골랐고요. 그 다음 광어, 그리고 연어. 그리고 날치알 골랐습니다. 또 음료도 있는데요. 알코올이 들어간 것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선택 다 하셨으면 오른쪽 아래 주문 버튼 눌러주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주문하고 초밥을 찍어 먹을 와사비를 준비합니다. 저는 와사비를 좋아해서 와사비 하나 더 달라고 말했어요. 와사비를 짜고 그 다음 간장을 부어서 섞어줍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가 나올 때쯤에 소리가 나면서 초밥이 다가옵니다. 지금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테이블은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란색이라고 써져 있는 접시 위에 초밥만 가져오면 됩니다. 지금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접시 밑에 색깔이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노란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 내역 버튼 누르면 주문한 것 중에 어떤 게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현재 5개 중에 4개 도착했고 1개 안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거 5개 다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죠? 초밥 가격에 따라서 그릇 색깔이 달라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날치 할인데 저는 초밥 먹으러 가면 항상 이걸 주문해요. 날치 할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변태 같나요? 이거는 참치입니다. 참치는 한국에서 흔한데 외국에서도 그런가요?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좋아합니다. 이것도 참치인데 불로 한번 살짝 구워서 나온 거예요. 같은 참치여도 불로 살짝 구워서 그런지 식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연어인데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어만 먹더라고요. 저는 연어만 먹으면 좀 느끼해서 다른 것들이랑 같이 먹습니다.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거는 광어. 광어는 한국에서 양식장을 운영해서 싸게 먹을 수 있어요. 사실 초밥은 한국 음식이 아니라 일본 음식인데 한국인들도 많이 먹고 서양에서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보고 계신 분들도 초밥 많이 먹나요? 다섯 그릇 다 먹었는데 그릇 색깔이 다르죠? 은색 그릇이 2,900원 초밥이고 빨간색 그릇이 1,900원 초밥입니다. 전 돼지라서 더 먹을 거예요. 참치랑 연어이고요. 이거는 문어입니다. 새우 초밥인데 새우 위에 치즈가 올라가 있어요. 문어 초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문어 초밥은 처음이었어요. 다음엔 안 먹을래요. 또 추가 주문할 거예요. 이거는 명란젓이랑 마요네즈가 같이 나온 건데요. 명란젓은 명태알입니다. 연어에 참기름을 바르고 깨를 뿌렸습니다. 제가 먹은 접시들인데요. 2,900원짜리 7그릇, 1,900원짜리 4그릇 먹었네요. 계산할 때는 버튼을 눌러서 직원분을 불러줍니다. 네, 저기 계산 좀 해주세요. 네. 써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물통 치워드려도 괜찮을까요? 예.